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15세 관람가예요.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부모님 그리고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o! 뿜뿜뿜뿜 심장이 뛰네 나랑 데이트 가자! 안 나와요. 얘 너 진짜 겹치겠는 거야. 와! 와! 영순대! 잠시만 제가 불러. 아니요 됐어. 아, 제가 불러. 미쳤나봐 이 사람. 아 죄송합니다. 상철 형은 진짜 아 왜 안 한풀어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잘. 저는 솔직히 이제 난 그 적성 안 맞더라고. 아. 아,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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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희 다 리프레시 했으니까 저 진짜 저 막지 마세요. 저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. 파이팅 할 거예요. 야, 열심히 해. 네. 저 형들 나가 뭐 형들 배려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. 저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. 아까 소리 지른 건 미안해요. 아 근데 아 그러게 좀 오래 걸리는데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더블 데이트 하려고 해서 또 오래 걸리나? 데이트 시간이 정해진 거 아니었어? 온 거 아니야? 오 들어가도 될까요? 아 어 뭐 Come here. 여기는 시원하네. 아 잘 있었어요. 네, 네 다녀왔습니다. 여기 앉으세요. 뭐 어디 앉아요? 야, 여기 앉을게요. 언니가 연장자니까 안으로 들어가. 아 진짜 하루 종일 힘든다 진짜. 미치겠다. 연장자 대우해드려.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아 예, 잘 계셨어요. 아 예. 제가 이 디저트 과일 준비했어요.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? 식후 과일. 시간이 많았나 봐요. 그 좀 책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아 그 꽃게탕 먹고 왔는데 꽃게탕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꽃게탕 먹었어? 꽃게탕? 아니 첫 데이트에서 막 이렇게 막 묻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양양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순대 같은 거 딱 집어서 먹어. 그렇긴 했어요. 그리고 아, 영수님이 게딱지를 다 드시더라고요. 아 그러게. 진짜요? 게딱지를 좋아하는데 눈치가 없어 보였어. 눈치가 그 친구가 최악이었어요. 오 꽃게 너무 맛있던데요? 아까 왜 무한 리필이에요? 알았어요.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제 과일 많이 드세요. 저희가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한숨 자고 쉬고 하면서 형은 또 머리도 깎고 그런 거. 어 머리 자르셨네요. 아 어, 훨씬 시원해 보이네. 시원하겠어요 아주. 저도 요즘 스타일로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. 요즘 스타일이요? 응 올드룩. 아 올드머니룩. 올드머니룩. 그 3대 그 양반집 말 좀 조심하니까 아. 영수님이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뭐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우 좀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좀 까다롭시더라고. 아, 정숙님이랑 근데 그래도 잘 맞나 보네. 정숙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. 제가 예민해요. 왜 말을 그렇게 해?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로 맛있네요. 다네요 이거. 달죠? 좀 먹어봐요. 많이 드세요. 없으님은 뭐 재밌었어요? 아 저는 네. 뭐 영수님 많이 잘 알아본 것 같고 네. 아, 좀 제 생각에는 좀 저한테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면 옥순 누나는 계속 가는 거예요? 아 저는 일단 뭐 알아가봐야죠 모두. 다 또 하니까 한 번씩 다 왔으니까 다 한번 해야죠. 다 아, 그렇죠, 그렇죠. 이야기도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. 네. 너 억수님 같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억수님 같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지금. 네. 잠깐 산책이라도. 아 지금 산책 가자고 데이트 네, 네. 신청하시는 거예요? 데이트 신청까지 아니고 네, 잠깐 아 네 지금 가실까요? 시간 되시면 네. 뭐 아, 방에 네. 들어갔다 와야 되나요? 아 아니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. 그럼 바로 뭐 애가 잘 안 나갔네. 아주 바로 이렇게 나가네요. 바로 나가네. 그러면 저희도 같이 산책이라 나갈까요?
광수님이랑요? 네. 아, 그래요. 뭐 식사하고 자꾸 소화 좀 시키셔야 되니까. 소화 좀 시켜야죠. 걸어야죠. 그럼 운동을 좀 채워야 돼요. 오늘 걸음수를 못 채워서. 아, 근데 너무 덥다. 어디로 가요? 다녀오세요. 저기 앞에 내과 있더라고요. 내과요? 내과. 어디 아프세요? 딱 하려는데 광수 브로가 완전히 갑자기 입에다 방울토마토 쑤셔넣었어요. 미니 토마토 쑤셔넣어서 말 못하는데 갑자기 하필 또 제가 생각했던 정숙한테 데이트 신청해서 나갔어요. 아, I was surprised. 놀랐어요. 하지만 저는 파이팅 하고 그랬으니까 진정했습니다. 사실 예상하고 있었긴 했었어요. 상철님을 제가 첫인상 선택 때 선택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범?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철님한테 조금 너무 상철님을 좀 소외시켰달까? 이제 조금 티를 내줘야죠. 상철님 왜 저한테 산책하자고? 저는 일단 옥수님한테 진짜 실망감이 너무 커요.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아 몰라요? 몰라? 몰라? 아니 옥수님 분명히 처음에 첫인상 선택 때 나 선택했고 나도 옥수님 선택했고 영수랑 데이트를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, 이해가. 아 뭐하러 이거 밀당을 하고 있어요? 아 그러셨구나. 아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이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. 아니 내 마음 가고 그쪽 마음 왔으면은 그냥 서로 그냥 확인하고 그냥 땡 가면은 심플하고 얼마나 좋아. 난 그렇게 그냥 단순하고 그냥 직설적인 게 좋은데 뭐 밀당하는 거야? 뭐? 아니 나 뭐 떠보는 거야? 아 산책을 불렀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냥 이제 저희 거의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아갖고. 우선 여기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뭐라고요? 아 우선 더우시죠? 이거 쓰세요. 아, 이제 주는 거예요? 계속 더웠는데. 아 좀 살 것 같다. 아 진짜. 좋으시죠? 아 너무 더워요 진짜. 아, 정수님 그래서 저 선택하실 거예요? 최종 선택? 최종? 다음 데이트 선택이요? 아니 최종 선택이요. 최종 뭐 지금 뭐 지금 날 첫날인데 뭔 선택을 해요? 아, 우리 그게 스파크 팍팍팍 튀었잖아요. 스파크요? 네, 아까 뭐 나한테 뭐 터치다 하시고. 저도 똑같아요. 똑같아. 저도 정승님한테 최종 선택할게요. 직진합니다. 제가 터치를 했다고요? 터치. 예. 스킨십. 그 옆에 있어. 알았어. 저 옥순이는 그냥 그 귀여운 동생이어갖고 사회 나가서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어요. 그냥 그래서 그냥 얘기 건 거예요. 그 우리 처음 얘기 나눠보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어떻게 처음 얘기 나눠봤는데 그때 이미 자기소개 할 때랑 뭐 아까 앞에 막 지나갈 때 눈빛으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냥 아, 나 미치겠다. 진짜 광순이 웃기는 사람이네. 미치겠죠? 미치겠다니까. 아파요. 아니, 그럼 광순님이 그 자기소개 때 스파크티였다는 사람이 혹시 저예요? 네. 아,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. 이거. 정숙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던데요?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저한테 스킨십을 할 줄은 정말, 아우. 너무 좋더라고요, 그때.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. 제가 뭔가 한지 여러분은 보셨어요? 근데 나도 그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나는 영수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광수님이 이상하게 저한테 많이 꽂혀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좀 시그널을 보냈나 좀 되짚어보는 중이에요. 지금 생각이 안 나요, 사실. 뭐야? 영수. 영수 형 브로 야. 왜 아무도 없어요? Here. 어디 갔어? 아 다들 그 파이팅 하러 왔어요. 파이팅 하러 무슨 말이야? 각자 이제 우리 여기 솔로 나라니까 각자 파이팅 하고 했거든요. 그 어땠어요 데이트? 두 분은 약간 꼬깃한 것도 하던데. 난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. 어떡하지? 나 이제 와나 벌써 지금 이제 1일 차인데 이거
와, 이거 최종선택 어떻게 하지? 아 근데 영식은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어. 내가 지금 너무 강해. 어떡하지? 아 근데 진짜 사회에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. 네, 저도 파이팅 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. 그래서 파이팅 해야지. 아, 이 사람들 왜 안 들어와? 어, 아니 영식 근데 왜 너무 지금 수동적이야? 패시브. 아 나갔어야 되나?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해야지. 아니 그 약간 근데 데이트 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정자 있더라고. 어. 엄청 붙었어. 무릎끼리 다 떼니까 허벅지랑. 어 그거 반칙 아니에요? 그러니까. 한국 코리아 유경 괜찮아요? 그러니까 가서 빨리 뭐 빨리 가봐야겠다. 그러면은 저 파이팅하러 갈게요. 네. 파이팅. 같이 가자. 어 왜 가요? 계세요. 과일도 드셔야죠. 이거 어. 저희가 사는 거니까. 아, 네.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. 에이. 무릎. 아 꽃게 먹고 싶은데요. 떠보는 거는 제가 아니고. 옥순님 나는 이런 성격 아닌 줄 알았어. 난 시원시원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. 상처라! 여기서 누나한테 이러면 이게 딱 못 쓰는 짓이지! 왜 그러는 거예요?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도 있는 법! 어디서 누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후루루루루루 하실 수가 있어요. 뭐 아, 제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판소리가 나와가지고 아. 아, 제 속마음이 이렇게 판소리로 나와버리거든요. 뭐라고 했죠? 저 지금 이해가 잘 안... 어쨌든 그러면 옥수님 마음은 그래도 저한테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거는 모르는 법이죠.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. 저는 옥수님을 선택을 했고 옥수님한테 직진을 할 거고 바꿀 생각 없어요.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다. 좋다. 상철님 마음 잘 알겠고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나러 여기 솔로나라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알아보는 거 아닐까요? 그래도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? 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방언처럼 이렇게 터져나와가지고 방언처럼 나와 두려움 같은 것도 살짝 느꼈던 것 같고 좀 처음 느껴 약간 소름 쫙 끼치는 그런 느낌. 무서워서 가슴이 뛰는 건지 관심이 사랑스러워서 가슴이 뛰는 건지 이 어쨌든 생물학적인 이 혈류는 도는데 어떤 감정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판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안 더우신가 봐.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광수님이랑 눈을 마주친 적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. 춤도 마주쳤는데 지금은 보고 있게 지금 처음 눈을 마주쳤어요. 이게 여자어구나. 여자어. 아 걱정 마세요. 제가 5일 동안 그냥 정수님 팍팍 그냥 잘 직진할 할 테니까 잘 드릴게요. 아 고마워요. 예. 정수 누나. 어머. 어 여기 있네. 어. 영식님. 어 영식. 영식님 왜 이렇게 멀리까지 산행을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계세요? 숨어 있는 것처럼. 광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. 아니 데이트 언제 끝나요? 아 예 얘기 거의 끝났어요. 아 끝났어요. It's my turn. 아 예. Yeah. Oh, it's my turn. Is it okay? Yeah, your turn. Oh, okay. Yeah. 아이고 이미 다 일 끝난 것 같아갖고 옥수리한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It's done? 아 어쨌든 아 저 들어가 볼게요. 아, 예 들어가세요. 에이. 예 광수님. 왜 왜 그래요? 예, 끝났어요? 예, 끝났죠? 최동 선택 가는 거예요? 아이,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아, 나 누나밖에 없는데. 아, 왜 울어요? 아, 여보세요? 저 사람 처음부터 누나만 생각했단 말이에요. 그랬어요? 아, 우린 나이 차이가 You're 꽤... my choice. 어? You're my angel. 나이 차이가 꽤 나지 않아? 괜찮은가 보네. 아유, 숫자 number is not important. 어. 알잖아요. 우리 모두 청춘, 젊어요, young. 아, 그렇지. 응. You 누나 젊잖아요. 젊어요. 나도 젊어요. 나 커피머신 한 5천 개 관리하고 있어요. 그 오래 꼼짝하지만 커피머신이 필요하긴 한데. 필요해요? 네. 몇 대 필요해요? 나 누나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어요. I can give you all.
왜 한국 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? 한번 말해야 영작할 수 있어요. 아 근데 뭐 나 근데 나는 광수님이랑 이렇게 된 거 아니고. 어, 아니요? 아니고 그냥. 그냥 그런 거예요. 예. 그럼 저 형 뭐예요 도대체? 그럼 저는 어쨌든 정숙 누나 저 사투리 쓴 여자 완전 진짜 이상형이거든요. 딱 보고 반했는데 입 여는 순간 한 번 더 반했어요. 어머 나 주가가 좋은갑다. 나 웬일이니 진짜 엄마. 엄마 나 괜찮다.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아, 잘 알겠어요. 예. 저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. 예, 아유 너무 고맙네. 아우, 아직 20대 아니에요. 아 예, 20. 예. 제가 뭐 젊은 걸로 어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뭐 이건 그냥 팩트니까요. 젊은 걸 어떻게 해. 그럼 노래 한 곡 해줄 수 있어요? 너는 내 여자니까. 너는 내 여자니까. 진짜. 그래도 뭐. 어머 저건 뭐 어머 광수님 간 거 아니었어요? 아 예? 가세요! 아 이거 도토리 얘기했어갖고 도토리 좀 주고 가려고. 도토리 들어가세요! 아 우리 도토리 무 써드릴게요. 이거 드려요! 아니요 그 제 마음. 아니 주기 또 쳐다보는데요. 너무 괜찮은 거 맞아요. 너무 무서운데요? 꺼지라고 했어요. 기분 안 좋았어요.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쟁을 붙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우 그렇게 나 빅갭이었어요? 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한 12살까지긴 했는데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? 어머니가 저를 22살 때 낳으셨어요.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고 했으니까요. 아 그러게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미치겠다. 나 왜 이래요. 여기 솔로나라 내 취향이야. 기분 좋더라고요.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나도 이 안에는 소녀가 살고 있어요.